우주 탐사선 주노가 태양계 최초로 생긴 행성 목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2년 가까이 목성 주변을 돌며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지구를 떠나 5년간 28억 킬로미터를 내달린 우주 탐사선 주노.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2시 54분쯤 목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주노는 미국 시각으로 밤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16분쯤부터 궤도 진입을 준비했고, 목성에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35분간은 엔진 연소를 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후 목성 중력에 붙들려 주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 목성 주변을 37바퀴 돌면서 목성의 대기와 자기장 등에 대해 관측하게 됩니다. 지난 1973년부터 발사된 목성 탐사선은 모두 8대. 하지만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동안 관측하는 건 처음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처음 생긴 행성 목성. 주노가 대기와 자기장 등을 분석하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